안녕하세요. 노래는 셰프 이청아 영숙입니다. 오늘은 좀 더 특별하고 유니크한 그런 김치예요. 네, 백각두기 시작합니다. 자, 백각두기. 아, 나주배가 유명하죠. 나주에 배가 많이 나오는데 아, 옛날에 나주에서 시작된 그런 깍두기가 아닌가 싶어요. 네, 백각두기 재료이고요. 자, 일단 배 두 개를 준비해서요. 껍질을 모두 깎고 자, 좀 저는 독특한 거를 좋아해서요. 자, 한 개는 깍둑 썰기 하는데 한 개는 저렇게 스크루를 이용해서 동글동글하게 자, 예쁘고 재밌으라고 동글동글하게 저렇게 성형을 해놓습니다. 자, 나머지 짜투리는 뭘 하냐고요? 배가 아깝다고요? 자, 저는 모두 갈아서 김치 담글 때 제가 배추김치, 무김치, 파김치 담글 때 꼭 배즙을 넣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 써요. 배즙 냉동시켜놨다가 자, 하나는 동글동글 썰고 하나는 1.5cm 정도 깍둑깍둑 썰고 그래서 이 깍두기는 한 2-3일 내에 샐러드처럼 먹는 거예요. 익혀서 먹는 게 아니고요. 근데 굉장히 달콤하고 시원해서 식구들 모두 다 좋아해요. 네. 어느 정도 크기가 비슷하고 동그란 것도 섞여 있고 굉장히 예쁘고 손님들이 잘 모르더라고요. 이게 벤지를 잘 모르고 굉장히 재밌어요.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다는 것. 자, 준비가 다 됐고요. 자, 양념도 간단해요. 네, 대파 두께 밑에 부분 1/2 대를 잘게 다져서 넣고요. 파가 들어갔으니까 마늘도 깎아서 한 큰술 정도 넣어야 되겠죠? 김치 맛이 나야 되니까요. 자, 마늘, 다진 마늘 있던 거 넣고요. 그 다음 간을 해야 되는데 멸치 액젓 한 큰술로 간은 다 돼요. 그 다음에 고춧가루 중에서는 고운 고춧가루를 저는 넣었어요. 한 큰술 반을 넣는데 없으신 분은 일반 고춧가루를 채에 쳐서 한 큰술 반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. 밑으로 내려오는 게 고운 고춧가루예요. 위에 뜨는 거는 굵은 거겠죠? 네,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 넣고 통깨 한 큰술 넣고 이제 섞어주면 끝입니다.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독특하고 맛이 시원하고 좋습니다. 자, 설탕도 넣을 필요 없겠죠. 배 자체가 다니깐요. 우리나라 배가 굉장히 유명해요. 세계적으로 어떤 그 서양의 유명한 셰프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냐 그랬더니 코리안 배라 그랬어요.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. 그만큼 유명한 배 여러분 좀 지겨워서 냉장고에 지금 잠자고 있는 아이 있을 거예요. 꼭 만들어 드세요. 아셨죠? 감사합니다.